2021년 10월 학평 비문학 첫 번째 지문으로 기술 지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3점짜리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석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석적으로 보면은 A를 읽으셔야겠죠, 당연히. A를 읽고 나서 보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발문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A를 읽고 2번으로 할까요? 보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웃긴 게, 이 과정에서 못본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흘수라는 녀석. 흘수라는 녀석이 어디 나와 있는지 찾아보니까 2문단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근거라고 떼온 부분이 3문단과 4문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범위를 주어진, 이렇게 A라고 범위를 정해놓고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2점짜리 문제는 보통 그 A 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3점짜리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왜 3점짜리냐면 다루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최소 두 문단에서 세 문단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문단이 제일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줘야 하는 부분은 3문단, 4문단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까지 다 파악을 하려면, 흘수처럼, 2문단, 3문단, 4문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점짜리 보기 문제를 우선으로 푼다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 낭비가 많이 되겠지만 다른 문제를 먼저 풀면서 최대한 A 부분 이외에 이 바로 위에 이렇게 니은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녀석들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서 3문단 이전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문제를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좀 결정적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배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 배를 정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쵸? 옆에서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곡선이 어디에 있나요? 곡선이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그림은 곡선이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죠. 그래서 돌려놓으면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배의 단면이랑 거의 흡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물이 이렇게 잠기게 되는데, 물에 잠긴 부분에 특정 지점을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단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사다리꼴들을 많이 만들수록 훨씬 실제 면적과 가까운 근사치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한 이후에 문제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풀면은 이제 슬쩍슬쩍슬쩍 정보를 찾아주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문제들 선지를 꼭한 번씩 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일단 싹 봤을 때 엄청 복잡해 보이지. 엄청 복잡해 보이는 녀석들은 의외로 요상한 데서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몇초안 걸리니까 선지를 쓱 보면서 내가 판별 지금 당장 못하는 녀석, 이거 전부 다 보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지문이든 뭐 보기든 다 제대로 읽기 전에 슬쩍 보고 선지를 한번 보라 그거예요. 내가 그 과정에서 지금은 판별 못할 것 같은 녀석이 있고 지금 판별 가능할 것 같은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들을 걸러주면은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오래 걸릴 문제를 엄청 짧은 시간에 공짜로 얻어가는 거니까 엄청 큰 이득인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여성 나오고, 이런 여성 나오고, 막 이상한, 그림 나오고, 막 알파벳 나오고, 공식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선지부터 보거든요? 허점 같은 것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없으면은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슥 보면,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별해야 되는 녀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세계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어떤 녀석인가요? 여기서 이제 뭐좀 센스가 좋은 학생은 이제 1번 선지나 뭐 2번 선지나 아니면은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센스가 좋은 학생은 아 얘네 대충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3번 선지는, 아, 이거는 내용을 찾아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동떨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역 1에서 3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에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수 있겠군. 어? 보세요, 보세요. 우리 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상상은 우리 누구나 다할수 있죠. 그쵸? 이 배에 어떤 지점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잘린 부분에 단면적, 잘린 부분만 딱 펼쳐놨을 때 직육면체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요 범위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면을 보이게 놨을 때 직육면체인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래서 지문에서 일부러 주긴 했어요. 선박의 여기입니다. 여기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선박의 대부분은 유선형이고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처럼 사다리꼴을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부분을 여러 개로 나눠서 사다리꼴들을 계산해 줌으로써 근사치를 구하는 것이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전제 자체를 유선형이기 때문에 직육면체가 아니다라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 4번 선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문을 굳이 읽어야 판단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판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지들의 근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해설지 보면 다 나오니까. 그냥 거기 써져 있는 그대로가 근거일 거예요. 다른 선지들의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겠느냐. 제가 항상 강조한다 그랬죠. 뭔가 이상해 보이고, 뭐, 복잡해 보이면 일단 선지 한번 보고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판별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연습을, 이건 연습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한번 생각, 들어가 있으면은 뭐 언제고 비슷한 녀석을 만났을 때한 번쯤씩 시도를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은 잔대가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창의적으로 정답을 도출해 내실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전부 다 뭐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정석은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은 정석대로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변수에 대처하는 이런 정석을 바탕으로
변수에 대처하는 게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